한강 공원 자금성의 본문이 신문과 바로 연결된다. 경사는 인공산으로 총 면적 23만 제곱미터이고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이 일대는 원나라 시절부터 황제들의 황실 정원으로 사용되었다. 자금성 서쪽에 있는 세계 인공호수인 국회 중에 나무를 만든다 보내 회사가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명대의 자금성 건설하며 산에는 해자의 흙까지 덮어 씌워 오늘날의 높이인 108m가 되었다. 명대 때 이름은 만세산, 영원한 황실의 부리를 상징하는데 명황실에서는 만세산 산등성이에 지금은 정자의 풍수설에 따라 배치했을 정도이다. 하지만 이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명 최후의 황태 숭정제가 이곳에서 최후를 맞는 일이 발생하고 만다. 명나라 최후의 날 1644년 노무현 관람군이 자금성을 함락시키던 날 명의 마지막 황제인 순정제가 이곳에 올라와 물을 내었다. 순정제는 농민 반란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막상 베이징이 함락되자 황제를 지키던 수많은 신하들과 장군, 판관들은 각각 산길을 찾아 도망가 버렸다. 그 운명의 마지막 날 황제의 조회를 열었지만 그에게 아첨하던 신하 중 그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황제는 내정으로 직해 황후를 죽인 후 유일하게 따르던 황후관 한 명만 마치 만세산에 올랐다. 타는 궁을 바라보며 순지는 입고 있던 옷을 좋아? 딱 중간이야 여기. 5시 때 싸다. 날씨 좋은 건 같은데? 아니 우중충하게 흐린 게 아니라 안개가 안개가 저 앞에 보이는 게 국회공원이래요. 저 앞에 보이는 게 고루 같은데 고루? 종로? 응, 종로 고루.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온 거 중에는 헤맨 거 없지? 그거 빼고는 음식점 힘든 것 같아. 자, 앞에 보이는 게 국회공원이에요.